노성일 참고인께 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서울지검에서 그 마지막으로 그 녹취 파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사 받고 나온 다음에 서초동에서 이제 편의점에서 만나신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이제 악수를 청하셨는데 제가 그 이후에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제 또 충정로에 지인을 만나러 뵈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그분이 와 계셨습니다. 남자였나요? 네, 남자분이셨습니다. 체격은 어땠나요? 체격은 저하고 좀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뭐 짧은 머리에 그 안경 끼시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검정색 코트 입으시고. 그분이 노승일 참고인을 뭐 미행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독일에 있을 때 최순실이가 이화여대 김경수 학장과 자주 통화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김경수 학장과 통화하는 거는 블루케이 사무실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 여러 번이요? 네네. 그게 2015년이었습니까? 2016년 2월이나 3월쯤 됐습니다. 1월달, 2월달 네. 그쯤 됐습니다. 김경수 네. 학장 말고 혹시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하고 통화하는 거 들은 적 있습니까? 그거는 듣지 못했습니다. 예. 대통령하고 통화한다는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습니까? 독일에 있을 때 한 차례 있었습니다. 최순실이가? 네네. 김기춘하고는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우병우는? 우병우 그 수석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번 사태 이제 벌어지고 나서 그 독일에 계시면서 저한테 자주 전화를 하셨었는데 그 막 지금 한국에 있는 동향들을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향들을 이제 설명하다가 우병우 수석도 이제 청와대에서 좀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야당에서 좀 압박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최순실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병우 수석은 또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다 합니다. 그걸. 우병우와 최순실은 아는 관계라고 보세요? 저는 그때 당시에 통화로 느꼈을 때는 아는 관계라고 느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실 때 15년 8월 26일 삼성전자와 코레스포츠 계약할 때 네. 최순실이가 이제 갑이었다는 주장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최순실이가 갑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계약서 자체가 먼저 들어왔다는 거, 초안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박은호 원장님도 최순실한테 얘기하기를 삼성에서 그 계약을 좀 서두른다, 서두르자고 한다.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선수 선발에서 박은호 원장님은 될 수 있는 한 선수 선발을 해서 정상적으로 좀 운영해 보려고 하셨는데. 아, 그 얘기는 알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은 지원 대가로 최순실에게 어떤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 대가 부분은. 증권사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죠? 예, 증권사에서 12년 근무했습니다. 네. 최순실이가 증인에게 국민연금공단과 삼성 합병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최순실이가 삼성 지원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과 상의를 했다든지 내지는 박 대통령과 언급한 적이 있나요? 박 대통령은 언급한 적은 없어요. 삼성과 관련해서 언급한 적은 없고요. 독일에 계실 때 저하고 이제 하일델베르크에서 저녁 먹고 오시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그 일전에 어느 방송에서 미래재단과 캐스포 재단이 통합된 다음에 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통합재단 이사장을 맡을 계획이라고 주장을 하셨죠.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근거가 무엇이었고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은 일단은 미르가 먼저 성격적으로 좀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었고요. 2015년.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면 본인의 판단입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감지를 제가 했습니다. 감지를? 네네. 네. 정동춘 증인. 통합된 이사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취임할 거라는 노승일 참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동의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노승일 참고인요. 예. 15년에 최순실의 페이퍼 컴퍼니 코어스포츠에 일할 때 최 씨가 외무부 관계자와 통화하는 걸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그러셨죠? 네네.
그때 최 씨가 네. 이런 얘기했다고 들었다고 그랬어요. 대사님 애들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이 대사가 누구였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줄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사님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럼 독일 대사였습니까? 네. 독일 대사였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운전 중에 이제 그렇게 뒤에 뒷자리에서 통화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총영사가 있고 베를린은 대사가 있는 거 그건 아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대사라고 그랬습니까? 예, 대사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은 총영사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백범이고 네네. 대사는 베를린에 있는 이경수입니다. 네. 그러면은 참고인의 이야기가 맞다 그러면은 이 네. 대사는 최순실이가 이야기했던 대사는 베를린에 있는 이경수 대사를 칭하는 것입니다. 자, 독일에 계실 때 정유라가 네. 자기 할아버지 최태민이가 네. 하남시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예, 지금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하남에 많은 땅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 현지 재산에 대해서는 좀 들은 바가 있습니까? 독일 현지 재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예, 예, 그 부분도 없습니다. 차은택은 최순실과 대통령은 동급이라고 했고요. 고영태는 권력순위 1위는 최순실이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네. 노승일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남궁고은 증인이요. 자, 좀 전에 노승일 참고인이 최순실과 김경희 학장이 통화하는 걸 여러 번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전혀 모릅니다. 네. 최경희랑 최순실이가 통화 여러 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전혀 모릅니다. 네. 예, 안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